100% 하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올바른 보답을 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낙오자를 따뜻하게 배려해서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.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19대 국회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우리 박근혜 위원장 국회 우리 의정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모든 재산과 권리와 어떤 때 보면은 생사까지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바칠 것을 다 바쳐서 이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152석이라는 어찌 보면은 기대밖에 어찌 보면은 참으로 힘든 의석을 확보했습니다. 이제 대선 치를 때에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난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결코 승리했다고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2002년 대선 실패의 원인은 그 당시 한나라당은 대세론에 젖어서 주로 대선 이후 전리품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골몰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모두 연말 대선을 앞두고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.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. 새누리당의 바라다. 그것만큼의 지원을 좀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. 따로 다 사교육을 다루 좀 시키고 그래서 이쪽으로 돈 들어가고 학교도 학교대로 선생님 구하고 토요일 안 나와서 교육공교실 해도 엄마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엄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다 사교육을 계속 애들만 뺑뺑이 돌리고 아주 우리 당의 이번 2년도 기존의 보수에서 좀 중도 보수로 전환을 하면서 또 이번에 새 강령에다가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철학을 포함시켰습니다.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100% 국민 행복 실천본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의 목표는 12월 대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. 12월 대선 전망을 오늘 현재 한 총선 결과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노를 개방하겠습니다. 그만 들어보니까 오늘 박근혜 쪽이 어느 기관에 10년 전에 국민 창성 경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때 박 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. 잘 된 건 다른 거예요.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른 걸 하자든지 안 해보던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걸로 이해가 돼요. 지금에 하고 있는 걸 더 충실하게 하자는 거 아니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참 보기 좋습니다. 예,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저를 아는데 제가 QPD가 많은 사람입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항상 재미를 양보 안 합니다. 재미없으면 못 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19대 의정 활동 재밌게 하겠습니다. 저희 세 쌍둥이 손주 녀석이 아들 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. 이 세 쌍둥이가 정말로 마음 놓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나꿈수 유명하죠. 바로 그 동네입니다. 다음 대선에서는 나꿈수 일종의 전투부대죠.
그 사람들이 약 200만 원 추정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항 세력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. 트위터 부대를 창설해야 됩니다. 초선이랑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 연말에 우리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님 또 선배 의원님과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에게 이 기회가 상징으로 흔하지 않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조화롭고 물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박근혜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안거 낙업인데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살면서 자기 생업에 기쁘게 종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, 그거 이상 가는 정치 목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책임감과 이 초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가 아니라 사랑받는 믿음을 주는 국회의원, 또 사랑받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19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19대 국회가 이념이 아닌 민생, 정쟁이 아닌 정쟁을 재도약시킬 것임을 다짐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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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큰 박수로